저희는 코리아 쇼핑 가제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쇼핑 가제트 라이브 방송의 MC를 맡은 MC 광대 전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국제물리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이버에 제가 파워 지식입니다. 네. 무려 14년 동안. 14년 동안. 새벽 2, 3시까지. 네.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도 안 주무시고. 당연하죠. 네. 잠도 못 자고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역이나 물류 쪽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런 재능 기부의 결과입니다. 아 우리 네이버 지식인은요 돈 주는 건 없어요. 제가 2010년 무역 물류 쪽에 파워 지식으로 선정이 돼서 상도 받고 네. 또 부상으로 네. 1테라바이트 외장 하드 디스크. 아 좀 돈 좀 주지. 아 돈 없더라고요. 대체 물류가 뭡니까? 자 물류는 말이죠. 여러분들 네.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저 지금도 커피 드시죠? 먹고 있어요. 자, 커피가 바로 네네. 물류입니다. 자 네? 커피가 어디서 나오죠? 브라질, 에티오피아, 케냐,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뭘 해야 됩니까? 무역을 해야죠. 그쵸, 거기서 그쵸.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무역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두를 수입했죠. 네, 무역은 이제 사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그렇죠. 무역이 있죠. 네, 그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뭘 네. 해야 됩니까? 이제 유통을 시켜야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배송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게 물류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무역, 유통, 물류는 뗄라에 뗄 수 없는 삼총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류는 뭐냐? 우리 인체로 말하면 네. 바로 피입니다. 피. 피. 이 혈맥을 흐르는 피다. 포장이 물류 과정에 포함되죠? 중고차를 수출해요. 중고차. 그럼 중고차 수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컨테이너 속에 네. 중고차를 넣으면 2단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레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박이라고 합니다. 네네. 해야 되는데 그걸 포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깔 때 데미지가 나 있다 이거죠. 손상이. 그래서 포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이게 제품이에요. 이 박스를 만들 때 디자이너가 자기 멋대로 디자인을 했어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왜? 박스 크기가 컨테이너 속에 그쵸, 들어갈 때 정합성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컨테이너 높이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40피트 컨테이너 스탠다드가 2.6m예요. 그러면 50cm짜리 박스 높이면은 2.5고 10cm가 남죠. 그렇죠. 그러면 전부 10cm가 남는 거야. 10m가. 그러면 손해죠. 손해뿐이 아니라 흔들리죠. 그럼 파손이 돼. 그래서 거기다 충진제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을 만들 때부터 컨테이너라든지 화차라든지 트럭에 적재되는 적재함의 사이즈와 정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고고벤이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최소한 운송 분야에서는 말이죠. 혹시 무엇인가 운반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회사와 기사님들에게 연락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의 요구와 필요에 딱 맞는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고고벤을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사는 것보다 네. 국내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네. 해외에서 뭐냐 해외 직구에서 사는 게 30~40만 원, 50만 원 더 싸다. 첫 번째는 국내 가격보다 해외 판매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게 예,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은 우리나라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요. 수출 장려 정책. 그래서 수출 자동차, 수출 가장 모두 수출은 국내보다 다 쌉니다. 아, 싸게. 그럼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K마트라 이런 세계적인 뭐 제시펜니 백화점 이런 세계적인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싸죠. 아, 또 대량 구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 대량 구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해외 직구라면은 그 직구를 배송하는 업체들이 이걸 규모 경제, 다시 말해서 모아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LA 항에서 우리나라 부산, 인천항이나 부산 신항을 통해서 오는 해상 운임이 네네.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운임보다 쌉니다. 그래요? 몰랐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제가 기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이 네. 과양제철소에서 수도권까지 오는 국내 운송료가 네. 미국 가는 운송료보다 비쌉니다. 와. 모르셨죠? 전 몰랐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류가 이게 굉장히 물류비가 많이 드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단위당 운송비는 해상 운송은 엄청나게 때려 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싣다 보니까 이
그 철강 코일 한 덩어리에 해상 운송비가 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국내 운송은 어때요? 코일 한 덩어리밖에 못 싣고 와요. 과적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제철수에서 우리 회사 차가 출레라가 이제 철강을 싣고 올라올 때 하나 딱 싣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하나 25톤. 아이고. 근데 하나에 무려 70만 원 운송비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LA 항구까지 그 먼 거리를 네. 그것보다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미국보다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많은데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올 때 운임이 쌉니다. 그렇죠. 왜? 빈 거로 오느니 네. 뭔가 채워갖고 와야 된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오는 걸 인바운드라고 그러는데 네. 그럼 오는 화물이 쌀 수밖에 없어요. 운임이. 어제 그러는 여러분들이 무역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또 물류에 대한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 물류에 초석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업하는 분들을 담당하고 선택하는 자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우리 네 분을 이곳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앱스토어에서 고급엔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출발지와 도착지만 선택하시면 고급엔의 차량이 바로 출발합니다. 고급엔은 여러분 주위의 기사님과 바로 연결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오더는 신속하게 주위 차주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태물역대 재학 중인 권현우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한국청년물류포럼 14기 운영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 학생? 네. 이제 몇 학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군대 갔다 오시고? 그럼 올해 나이가? 23. 안녕하십니까. 롯데 글로벌 로지스 HR팀 박원영 과장입니다. 예, 채용 담당하고 있고요. 예, 입사한 지는 좀 오래됐네요. 예. 아,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재육성팀의 조가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채 6개월이 안 돼서 저는 좀 더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세종해운의 글로벌 세일즈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누나도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많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누나는 26이. 26? 네. 이제 취업하셨잖아요. 네. 23, 26. 취업 고민을 할 만한 나이입니까? 저는 공기업 입장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하반기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학력은 물론 나이에 제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카더라 통신에는 뭐 여자는 뭐 26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고민 저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에도 역시 나이는 크게 제한이 되지 않아요. 아 상관없습니까? 네. 남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8세, 29세 운전자는 뭐 말씀하신 25세, 26세 정도 전후로 이제 많이 지원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운전 과장님. 저희도 그 롯데 글로벌 로지스도 일단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 아 요즘 그게 지금 이게 좀 정말 근데 진짜 논리적인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개인의 어떤 외모나 뭐 이제 뭐 연령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제 지원한 뭐 이제 역량이나 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그 진행하고 있고요. 네. 뭐 블라인드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연령대는 이제 평균 정도인 거고 더 많으신 지원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는 되게 편안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에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토킹하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편안한 마음을 갖고 면접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제 생각을 좀 더 잘 더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아무래도 보고 계시니까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결정해서 자기소개서를 우선 했었어요. 아~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저는 백화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한 13명 정도 예? 살았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 가족 중에서 제일 큰 언니라는 정말...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뭐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그쵸? 뭐 이론적인 것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뭔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라는 거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점수를 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내용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상황을 뭐 이제 조직 융화에 이제 녹여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그 담당자가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참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물류 당 모두 다 물류 전공자지만 나는 뭐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이 기업에 어떻게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한다던가.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도전 정신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리고 끈기가 있는 이런 좀 느낌 있는 지원자들 저희는 그 저희 회사가 핏이 맞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원래 업 자체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업들 이제 방식도 루트도 다양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좀 창의성이 있어야 창의성이 되고 있어야 돼, 그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제 끈기가 있어야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저희 이번 세무사 이번 공기업 채용 자체가 NCS와 블라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직무 능력에 그러니까 능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직무에 흥미가 있고 얼마큼 준비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물류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를 팔로우할 수 있는 뭐 말씀하신 끈기나 흥미 정도가 있는 문제 정도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전정신과 인성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도전정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물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입사한 지 5년이 됐고, 뭐 제 위에 이제 그 팀장급들, 뭐 경영진 분들,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배우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널 분들이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고 학생 패널 분 잘생기셨어요. 전찬구 100% 지인이고요. 네. 이 상품을 고객에게 보내야 하는 사업주이시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셔야 하는 분이든 고고배는 물품 배송에 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간편하고 쉽습니다. 물품 이동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고고배을 다운받으세요. 해운 회사에 영업 직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네. 화편주 서로 한번 영업. 네, 일단 제가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범주는 일단 해운이랑 항공 수출이랑 수입을 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영업하고. 네네. 또 업체분들 만나고 미팅하고 또 이제 선사, 뭐 항공사 이런 네. 영업사원들과 뭐 업무 관련된 협의 진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뭔가 전략과 이런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스페셜티한 상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프로모션하는 역할들을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네네. 사람 대 사람 그렇죠. 대하는 거 네. 그 부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게 좀 다 기업의 장점인데 이건 진짜 외부 알려주고 싶은데 일단 저희 롯데 글로벌 로지스라는 이름 자체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롯데 택배로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개발 여지도 많고 물류 시너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이제 포텐이 있는 포텐 그래서 좀 더 수성하니까 뭐 성이라고 한다면 마켓 쉐어를 뭐 수성을 하고 있는 1위보다는 공성을 하는 저희 호텔 있는 회사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도전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도전 기회가 제가 여기 온 것만 해도 저는 아직 6개월밖에 채 되지 않은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얼마나 실패라기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기회를 주므로서 양성을 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공기업의 뭐 장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직 내 유연성이라든지 또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저희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계속 함으로써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포텐 그리고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또 갈 수 있는 역량을 또 키워줄 수 있는 아마 이렇게 또 세 분을 모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리아시핑 가제트가 정말 새로운 영역에 첫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세 분 모시고 있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네,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이제 실무의 느낌이랑
실질적으로 많은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취업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고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공기업도 있고 그냥 사기업들도 있듯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궁금증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물류업의 그 취업의 길이 조금은 오늘 있었던 그 큰 팁에 있어서 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와 코리아 쉬핑 가제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